정을 끌어들인다. 딜디, 싸움엔 룰이 없는 법이디. 한수자리 처음으로 지혜비랑은 다르긴 일을 일처럼 하는구먼. 달아올랐을 때 장작을 넣어줘야 퍼디디 않고 그냥 쭉쭉 달리는 법이디. 전화번호 하나 보내라. 고아인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회장님? 좀 보자, 조용히. 넌 강한수, 강한나 중에 누구 손을 잡을 거니? 강한나 사진은 본 걸까, 못 본 걸까? 누구를 선택할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와, 어렵네? 아니요. 길어. 지금 회장님이 듣고 싶으신 건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제가 회장님 지시에 따르길 원하시는 거지. 야, 이거 오랜만에 사람이랑 말하는 것 같구만. 응? 고상무. 네. 넌 둘 중 누구의 손도 잡지 말라. 이유는요? 이유는 지금 네가 내 앞에 앉아있는 이유랑 같디.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 회장이 되려면 그게 필요하디. 그러니까 넌 누구의 편도 되지 말고 강한수, 강한나 이 둘의 스트레스가 돼주라.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길티, 넌 길해야 돼. 잘못하면 제가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선택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도둑놈이 부러 보이니?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뭐로 갔어? 저희 대학 후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아, 운동하다가 뒤늦게 공부 시작해서? 와,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일을 해내신 거네요. 제가 체력하는 좋아서요. 그게 어디 체력으로 되는 일인가요? 의지와 신념으로 하는 일이지. 뭔가를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네요. 기적 같은 일도 해냈던 사람이 또 해낸다던데 기대가 되네요. 파이팅 하세요. 상대팀이 날 응원한다는 건 뭔가를 알았단 소리고, 그렇다면 내가 강한 나의 약점이 됐다는 건데. 상우님, 오늘 아침에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 저한테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응원? 그건 수가 좀 높네. 그쵸.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한다는 건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겼다는 증거니까 상무님도 포함해서요. 알겠어. 체크 좀 해볼게. 저도 체크 좀 해볼게요. 누가 또 나를 응원하나. 하면? 응원 안 하는 편, 우리 편. 그럼 직접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뭔가 알게 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박 차장님에게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두 분이서 구청에 다녀오신 건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뺏었네요. 수고하세요. 박 차장님. 제가 개인적인 충고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약점이라고 해서 꼭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과연 그럴까요? 강점은 자신을 타인에게 각인시키는 방법이고 약점은 자신을 타인에게 사랑받게 하는 방법이니까 숨기지 말고 잘 드러내면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가 있죠. 혹시 지금 저 응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누굴 응원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이쪽은 이득은 안 보이는데 마음이 가네. 아버지, 그 박 차장 승진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박 차장을? 그래, 승진할 만하지. 야, 난 억만금을 줘도 얘 비서 못해. 그럼 이제 부장인가? 아니요, 임원으로요. 이사. 아직 임원은 좀 이르지 않나? 아, 이를 게 뭐가 있네. 능력 있음 자리에 앉는 거지. 그럼 인사팀에 지시하겠습니다. 강한수 부사장님,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겠어요? 머리 굴리시느라. 아니, 숙면했는데. 축하한다. 받아들여. 너한테 나쁜 일은 아니니까. 남들은 꿈도 못 꿀 일 아니야. 선배님, 응원 감사합니다. 네 똥덩어리 달고서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 것들 말해봐. 행복의 조건이란 말이 있는데 시한부 판정 받은 분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어떨까요? 내가 잃어버린 행복들이라는 컨셉으로.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고찰이라. 은정 씨는? 저는 사망한 가족을 VR로 다시 만나게 해주는 아이디어 찾았는데요. 그것도 괜찮네. 장훈은? 아, 저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 상무님, 손님 오셨는데요. 손님? 누구? 안녕하세요, 고아인입니다. 검사님께서 바쁘실 텐데 무슨 일로?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까지 아끼고 날밤 새면서 고민해서 나 매기셨던 거구나. 매기다니요. 다 자기 일하는 거죠. 하긴 뭐.
김우원 회장이야 어차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나올 사람이었으니까 그건 아깝지 않은데 문제는 날아간 내 승진이 아까운 거죠. 뭐 봤으니까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죄짓지 마시고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하참 부모님들은 건강하시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네요. 아버지는 행불이라서 찾는 중입니다. 부모님은 거주지는 불명? 지난 35년 동안 일했던 곳은 계속 바뀌는데 전입신고는 단 한 번도 안 했네요? 아마도 무서워서 그럴 겁니다. 뭐가요?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도망 나온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간혹 있거든요. 요즘이야 다르지만 예전엔 전입신고하면 사는 곳 알아서 찾아오는 거 쉬웠으니까. 그럼 35년 동안 도망치는 중이다? 네. 의욕이 확 솟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시는데 따님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이런 경우엔 가족이 족쇄니까 반드시 만나게 해드려야죠. 건강하셔야지. 따님이 이렇게 잘 나가시는데 나 같은 매일매일 보고 싶겠다. 아우 잘 마셨다. 벌써 청소하시나? 잘 자라줘서 고맙다. 혼자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고맙다, 아이나. 고맙다, 내 딸. 아니에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상무님을 내 딸이라고.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냥. 한 번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한 번만. 이걸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보안팀 부를 테니까 오면 말씀하세요. 제가... 엄마 맞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염치 없이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시면 상무님한테 말씀하셔야죠. 아니요. 아무 말 말아주세요. 그냥 한 달, 아니 딱 일주일만 가까이서 볼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질게요. 아인이한테는 절대 안 들키게 청소만 하다가 갈게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발.
뭐 하는 거야?